안녕하세요. 한국전력 익스톤 배구단의 신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전력에 극적으로 2년 만에 복귀한 서재덕입니다. 이동이 났나요? 아니면 내릴까요? 하나, 둘, 셋. 제 발에 가장 잘 맞고요. 일단 쿠션이랑 발볼에 대해서 제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신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시즌에도 신발을 신고 시합을 나설 것 같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신발을 신었을 때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부분으로 신발을 신었을 때 열 같은 경우가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신발을 오래 신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뒤쪽이 쿠션 같은 게 젤로 돼 있기 때문에 신었을 때 정말 착용감이나 쿠션, 점프를 하고 착지했을 때 정말 편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신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쿠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발 착용감도 되게 편하고 두 번째는 발볼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각 찐 거 보이시죠? 이거 되게 넓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착용했을 때 되게 좀 편하고 또 하나는 접지력이 1보다는 더 개선돼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좀 접지력 좋게 나온 거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스카이 엘리트 2를 지금 현재 가장 좋아하는 신발로 이번 시즌에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발목의 안정감이에요. 제가 워낙 발목에 부상이 많다 보니까 좀 신었을 때 좀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발목의 안정감을 첫 번째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전력 빅스톤 배구단 이번 시즌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아시스 신발과 함께 이번 시즌 최선을 함께 다해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들어올 수 있을지 안 들어올 수 잘 모르겠지만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올 시즌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힘들게 복귀해서 다시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살도 많이 쪘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아식스와 함께 40kg를 감량하고 멋지게 코트에 복귀했는데요. 올 시즌도 아식스 이 신발과 함께 저희가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